예,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카피 타입이죠. 카피 타입에 대해서 좀더 공부를 쭉 진행을 하겠습니다. 상당히 조금 이제 좀 어려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살짝 들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 수업이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인데 러스트의 중요한 개념들은 중학교 1학년 1학기에서 다 다룹니다. 다 다루고 나머지는 다 복습이에요. 복습. 35건이나 복습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난관, 첫 번째 책이죠. 이 책만 여러분들이 잘 소화를 하시면은 그러면은 나머지는 자동입니다. 자동으로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책은 이렇게 35건이나 되어도 서로 중복되는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중복되지 않는 내용만 따진다면 책 권수로 따지면 3권 아니면 4권 정도 분량이 안 됩니다.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빠르게 학습하는 사람이라면 이 35권의 책을 불과 3, 4개월이면 다 마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게 이지 러스트.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 이지 러스트라는 책에서 20장까지 왔어요. 전체가 이게 거의 60, 70장 정도까지 있죠.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 진행을 한것 같습니다. 나머지도 천천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음미를 하면서 어렵지 않습니다. 똑같은 논리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한 번만 이해를 하면은 다 나머지는 자동으로 이해가 되고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여기 있잖아요. 어디 갔나? 여기군요. 한국 러스트 사용자 그룹. 그렇죠? 여기에서 질문 올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돌아왔어. 자, 이번에는 예제를 볼까요? My string 해서 새로운 스트링을 declaration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value를 넣지 않고 변수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이걸 declar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empty string, 텅빈 스트링 여기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 만들어져서 이게 my string에 들어가게 돼요. 그죠? 자, 그리고 for 문장이 나왔습니다. for에서 in 자바스크립트에서 본 것과 유사하죠. 0에서부터 50, 그러니까 50은 빠집니다. 0에서부터 49 되겠죠? 여기까지 해서 요걸 반복을 하는 겁니다. My string에 push str, push str 지난번에 한번 봤던 거죠? 요런 펑션입니다. 그래서 이걸 넣는 거예요. 넣어서 다음에 요 My string clone, My string clone 한 다음에 get length 길이를 재본단 말입니다. 길이를 재볼 때는 이렇게 input 해서 string 보시면 string value를 그대로 전달하고 있어요. value로 그대로 전달하니까 string을 클론해서 넣어야 되겠죠. 만약에 클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클론하지 않으면 에러가 뜹니다. 왜 에러가 뜨나요? 이렇게 됐어요. but over moved value. 이미 move 한 value가 이용되고 있단 말이죠. 이건 왜 그럴까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먼저 my string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첫 번째 for iteration 첫 번째에 이 my string이 어디에 들어가느냐니까 여기에 들어가게 되죠. 여기 들어가서 move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사라지는 거예요. 언제 사라지냐 하니까 여기서 사라집니다. get length 이 펑션이 끝나는 시점 여기서 my string이 drop 되는 거죠. drop. 그래서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죽는 거예요. 그중에 두 번째 iteration 왔을 때는 없는 거예요. 쓰려고 그러니까 for of moved value 이미 move 했단 말이에요. 어디로 move 했나요? get length 속으로 move 해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클론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클론하면은 얘를 총몇 번을 만들게 되나요? 총 50번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죠? 50번 동안 만들고 50번 동안 드롭하고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얘는 살려두고 마이스트링 클론한 것을 넘겨주고 그죠? 클론한 것을 다시 동작하면서 뱅글뱅글 돌면서 결과적으로 길이를 재보는 겁니다. 동작 시켜보면 어떻게 되나요? 요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점점 이렇게 쭉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그죠? 자, 그런데 이걸 보면은 이게 실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꼼꼼히 한번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스트링 클론 하면 새로운 뭔가 하나 만들어지게 된 거고 걔를 여기다 보내준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뭘 어떻게 해서 카운트 길이를 세고 그런 다음에 클론한 것은 얘는 어디서 죽나요? 여기 이 지점에서 드롭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얘가 그대로 있다는 말, 얘가 그대로 살아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얘가 그대로 살아있다는 말만 얘가 여기 들어와 있는 경우라 그러면은 또 달라요. 여기 있는 경우라면 또 다르고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똑같이 계속 오오오오오 변함없이 오만 오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스트링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얘가 사라진단 말이죠. 초기화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있으면은 얘에 끊임없이 새로운 이 데이터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우리 프린트 해볼까요? 프린트해서 my string 하면은 이렇게 돼요. 그죠? 점점점점점점점 50번은 너무 많구나. 5번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길이. 5번도 맞네. 3번만 해볼게요. 그러면 정확하게 표시가 나죠. 처음에는 이렇게 되고, 두 번째 이터레이션은 이렇게 되고, 세 번째 이터레이션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전 에피소드에 클론을 할 때, 새로 데이터 값도 여기 있는 것을 그대로 복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제가 오해 잘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수정하냐니까 얘는 그대로 있고 이 화살표가 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죠? 클론했을 때. 근데 얘는 얘의 owner예요. owner이고 borrow가 아닙니다. 얘는 얘를 owner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얘도 얘의 owner이고 근데 얘와 얘. 이네 명이 가르치고 있는 힙에 있는 데이터는 이거 하나라는 거죠.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래야지 이게 논리가 말이 성립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죠. 이해되시나요? 그 지난 에피소드에서 제가 클론할 때 얘가 맥에서는 이게 복사가 되고 리눅스에서만 이게 이렇게 얘를 가리킨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맥에서도 똑같이 복사되는 것은 이게 뭐예요? 이건 스트링 타입입니다. 스트링 타입이에요. 예. 얘도 스트링 타입입니다. 데이터 스트링이라고 하는 건 데이터 타입이에요. 인티저처럼 인티저 i32라는 데이터 타입도 있고 뭐 f64라는 데이터 타입도 있고 그리고 스트링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도 있어요. 이 스트링이라는 데이터 타입이 안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나중에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 데이터 타입이 이거예요. 요거와 얘입니다. 그래서 클론하게 되면은 얘를 복사하는 거예요. 얘를.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이 주소, 힙의 주소는 클론한 것과 원래의 것이 같다는 거죠.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되겠네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다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어렵지 않습니다. 곰곰이 생각하시면 다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이해됩니다. 혹시라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여기 들어와서 질문하시면 돼요. 그러면 질문,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누구든지 바로 답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서 다음 에피소드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뭐가 됐나요? 좀 다르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냐니까 레퍼런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레퍼런스를 보내고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얘도 받는 게 레퍼런스를 받고 있어요. borrow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레퍼런스를 보내는 경우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 경우 이거죠. 얘를 레퍼런스로 받는 A라고 하죠. A 있고 그럼 얘는 뭐죠? 얘 가지고 있는 값은 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와 얘의 데이터 타입이 달라요. 얘는 데이터 타입이 스트링이 되고 얘는 스트링에 대한 레퍼런스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U 사이즈입니다. U 사이즈는 64비트예요. 제 컴퓨터는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얘와 얘는 서로 데이터 타입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죠? borrow에서 이 값을 전달하게 되면 이 값을 전달하면 borrow가 얘가 받는 거 얘는 주소로 받는 거예요. 어떤 주소를 받느냐니까 지금 이 주소를 받은 겁니다. 이 주소를 받으면 그러면 이 펑션은 이 주소를 따라가요. 따라가서 이 주소가 보니까 이게 있죠. 이 주소로 하니까 이게 있더란 말이에요. 이게 있으면 자동으로 다시 여기 있는 주소를 따라서 힙에 따라오게 되는 거죠. 힙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럼 만약에 이전의 경우 이 경우 말고 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위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전달되는 것이 뭐가 전달되고 있죠? 여기서 전달되는 것은 스트링 오브젝트가 전달됩니다.
스트링이라고 하는 사실은 스트럭트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에요. 스트링이라고 하는 스트럭트 데이터 타입이 전달됩니다. 이 경우와 밑에 있는 이 경우는 서로 다른 경우라는 거죠.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메커니즘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방금 제가 설명드렸죠. 그게 여러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은 질문하셔야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루프도 있네. 루프가 있는데 이번에 메인에서 이 루프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군요. 잘못했습니다. 다시 루프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먼저 메인에서 마찬가지 이번에도 declaration입니다. declaration 했고 선언만 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number를 여기서 initialization 한 거예요. 그러니까 variable의 값을 할당하는 것을 initialization, variable을 선언하는 것을 declaration입니다. 왜 이렇게 중요하냐니까 이게 이 my number이라고 하는 variable이 벌써 태어나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벌써 Bursting point라고 그럴까요? Bursting point, burst point. 네. 그리고 이 my number라고 하는 것이 die 사라진 시점은 main이 끝나는 이 시점입니다. 여기가 drop my number예요. 그죠? 자, 어쨌거나 let number에서 57 했고 다음에 이 loop then number, loop then return number. 이게 얘가 이 number 57이 되겠네요. 57을 얘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integer 32, 그죠? integer는 primitive 타입이고 primitive 타입은 reference가 아니라 그냥 value로 복사를 하죠. 그죠? 왜냐니까 스택에서 차지하는 공간이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해서 이 루프에서 빙글빙글빙글빙글 만약에 지금 얼마로 보내줬나요? 57을 보내줬네. 57을 보내줬는데 5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제로가 될 때 break, 루프를 빠져나오란 말입니다. 루프 빠져나오고 그때의 그 값, 그 카운트의 값을 카운트는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계속해 나가면서 뮤터블 카운트잖아요. 그래서 이 카운트를 리턴합니다. 그럼 100에서 리턴 되겠죠? 100에서 리턴이 될 것이고 100에서 리턴된 이 값, 그것이 my number에 들어야 되는 거죠. 여기가 initialization, 제가 잘못 적었네요. initialization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그죠? 여기도 initialization이긴 하지만 이 initialization은 이 variable의 initialization이지 이 variable의 initialization이 아니에요. 그죠? 얘는 여기서 initialization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여기서 이걸로 인해서 이 부분에서 initialization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럼 my number를 my number가 지금 이 scope 밖에 있잖아요. 밖에 있으니까 얘가 return 여기서도 여전히 my number를 쓸 수가 있죠. 만약에 let my number가 밑에 있다, 스코프 안에 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럼 얘는 여기서 드롭 되는 거예요. 여기서 드롭 되버리니까 그럼 여기서 쓸 수가 없죠. cannot find value가 되는 거죠. in this scope, 이 스코프에 my number가 없단 말입니다. 없잖아요. 여기 안에서 태어나서 안에서 죽어버리죠. 그죠? 어떤 의미가 되시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예, 그 외에는 딱히 뭐 크게 뭐 어려운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자, 밑에는 이제 볼까요? 이번에는 위에 있는 이 예제는 사실상 요것과 사실 동일합니다. 그래서 100이 my number에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declaration이 이루어지고 declaration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initialization이 이루어지고 initialization이 이루어지고 그죠? 그리고 is 사용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사용하고 있고 계속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 계속 사용할 수 있느냐니까 이것도 매크로니까 마치 펑션 같으니까 얘가 여기에 들어가면은 두 번째는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지만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my number가 copy 타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declaration이고 얘는 copy 타입. copy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데이터가 계속해서 복사 되면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복사해서 새로운 소유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4명의 소유자가 만들어져서 4명의 소유자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프린트 라인 자체가 겉보기에는 레퍼런스가 아닌 것 같은데 사실상은 레퍼런스로 가져옵니다. 내부적으로는 레퍼런스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레퍼런스. 그러니까 원래 데이터, 오리지널 데이터의 소유자는 그대로 my number로 있고 프린트 라인은 내부적으로 빌려와서 쓰게 됩니다.
유저를 정확히 얘기하면 borrow 한다고 표시를 할 수가 있죠.